자, 역시 현대차의 전기차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좋은 성장을 보여주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두 분이 공통적으로 주셨습니다. 한 분은 화신을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SL을 주셨는데요. 자, 현대차가 잘 나가면서 함께 더 잘 올라갈 수 있을 종목, 화신과 SL,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 현대차가 잘 가면 이 현대차의 아래 무품이나 이런 관련 밑단에 있는 회사들이 결국에 수혜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런 종목들이 또 주가도 잘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두 분이 좋은 종목을 두 개를 주셨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의 화신부터 볼까요? 네, 일단 자동차 예전부터 현대차와 밀접하게 이어왔던 회사고 네. 75년에 설립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오래됐습니다. 네, 근데 자동차 차대 자체 부품 쪽에 주력하고 있는데 특히 자동차 조향 장치, 뭐 샤시류 이런 쪽에 강점이 있고요. 네. 근데 이번에 또 경량화 기술과 관련된 쪽에 알루미늄을 활용해서 압류라고 그러죠. 이쪽을 통해서 아이오닉5나 EV6 쪽에 들어가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오. 게다가 이번에 제네시스 JW까지 공급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기아차와 밀접하게 그리고 또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가장 핵심이 이제 전장으로 나가기 시작하고 전기차로 나가기 시작하는데 네. 이를 잘 맞춰서 보조를 할 수 있느냐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일단 합격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거기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현대차의 미국의 조지아주 관련된 전기차 전용 공장 이번에 신공장을 짓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렇죠. 네, 거기서 아이오닉7과 EV9이 생산될 걸로 보여집니다. 다음 네. 모델들이죠. 네, 그런데 화신도 지금 기존에도 진출해 있습니다. 벌써 엘라버머 공장과 특히 기아차 그리고 현대차 사이에 거기에 있는 공장을 진입을 해 있는데 그 그린빌이라고 하는 지역의 공장이죠. 근데 이번에 나왔던 얘기는 시장이 직접 밝혔답니다. 우리 화신이 아마 또 투자를 해서 네. 추가적으로 옆에 부지를 사서 부품 공장을 건립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우리도 일자리 늘어납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한 169억이 투자가 돼서 어떻게 보면 이런 현대기아차가 더 물량이 늘어날 거니까 이를 대비하는 전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배터리 백팩 케이스나 디지털 크루즈 그리고 또 일렉트릭 워터 펌프다 보니까 워터 펌프죠. 네, 이런 쪽과 MCU라고 하는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근데 이게 화신이 할 정도로 기술이 올라왔나라고 생각하는데 네. 예, 되네요 보니까요. 네. 네, 그렇게 되면 레벨업이 상당히 많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작년의 실적이 턴어라운드 됐고 올해도 확장세로 이어간다라는 쪽에서 올해 매출 1조 4천억대 15% 이상 늘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영업이익이 490억, 100% 이상 증가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 최근에 좀 주가가 올랐습니다. 네. 근데 시총이 3천억대라고 하게 되면 아직은 비싸지 않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화신을 김민수 대표님은 좋은 종목 대안주로 주셨습니다. 미국의 조지아주의 현대차 공장 건설되는데 여기에 부품 납품하려면 이 화신도 미국으로 진출 더 하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함께 동반 수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다음은 사영관 차장님은 SL을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급하게 제가 좀 찾아봤어요. 업력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화신이 75년도 설립인데 네. SL 같은 경우는 SL은요? 54년도에 더 오래됐네요. 예. 네, 굉장히 오래된 회사고요. 일단은 지금 OEM 납품을 이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고객사가 현대차, 기아차 그룹에다가 GM, 포드 이런 쪽으로까지 지금 업적을 넓히고 있고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GM사로부터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서 시상하는 QSTP 어워드라고 있어요. 그걸 이제 2회 정도 수상을 하면서 품질, 인증 기준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합격점을 받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네. 일단 글로벌 고객사 쪽에 LED 램프가 적용되고 있는 차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이게 예전에는 조금 이제 고급단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옵션 이런 쪽으로 들어갔는데 최근에는 차량 가격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 있고 그쵸. 조금 더 높은 사양의 어떤 차종을 선택을 하는 이런 추세에서 기본 적용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고객사 중에서 GM량으로 물량이 본격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이쪽에서 픽업트럭, CLA인데 그쪽에다가 램프 공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미국 쪽에서는 이런 픽업트럭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차종이거든요. 그쵸. 그런 쪽에서 좀 효과가 발휘가 될 것 같고요. 일단 그거 외에도 일단 VM이라고 해서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 같은 쪽도 하고 HUD, 전방 표시 장치, 헤드업 디스플레이죠. 거기다가 차량용 무선 충전기나 능동형 공기 유입 제어 장치라고 해서 AAF라는 부품들이 있는데요. 그런 쪽을 종합적으로 할 만큼 기술력, 충분한 업력을 통해서 갖추고 있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그 램프 쪽에 굉장히 좀 특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신제품 쪽으로는 지금 백업 가이드 램프라고 해서 보행자 보호를 위한 이런 램프 시스템도 개발하면서 신사업단을 넓혀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글쎄요, 이 GMP 쪽에서 이제 지금 현대차 그룹 쪽에서 좀 중점적으로 하면서 이런 플랫폼 쪽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적용되는 EV, 전기차와 제네시스, 신차 부분도 본격 판매가 되면서 SL의 실적에도 충분히 기여를 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L은 램프 쪽에 더 특화되어 있는 상황, 현대 기아차뿐만 아니라 뭐 GM이라든지 포드, 미국의 자동차 업체들에게도 역시 공급하고 있는 거, 뭐 여러 사업을 함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화신과 SL 두 분이 전부 다 현대차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부품 종목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러면 SL의 가격 전략을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일단 올해는 순이익이 한 140억 정도 나올 것 같고요. 네. 내년에는 250억, 그리고 24년에는 35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가파른 성장이 전기차의 미국 내 현대차 그룹의 어떤 점유율 확대와 더불어서 급성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봤을 때는 현재가는 굉장히 올라오긴 했지만 매력적인 가격대다, 여전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한 3만 8천 원 정도 잡아보고 향후에 추가적으로 전기차 확대, 점유율 이런 것들 보면서 추가 상향의 여지는 충분하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L 현재 가격에서 2만 9천 원 사이에서 좀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는 화신입니다. 화신도 뭐 어제 급등을 했고 뭐 최근에 다시 좀 내려오다가 일단 다시 부스터를 받았습니다. 대표님. 네, 최근에 동향 보게 되면 잘 버텼습니다. 네네. 버티고 지금 올라오는데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약간 이틀째 가파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부담은 되는데 그래도 좋으니까 이렇게 빨리 올라왔겠죠. 네, 그래서 한 9천 원대 정도쯤에 진입한 전략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9천 원대 이하로 대응을 하시면서 목표가는 지난번 시도하려고 했던 12,000 원대 부근 정도 다시 시도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손절가는 7,75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현대차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화신과 SL을 주셨습니다. 과연 현대차가 앞으로 더 잘 나가면서 이 종목들도 상승이 더 나올 수 있을지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여기까지 확인해 보겠고요. 오늘 시장에 대한 대비책도 두 분께 간단하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결국에는 외국인이 좀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대표님. 네,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 외국인이 어제까지는 복귀했는데 오늘도 출근할까? 이거를 생각해 보게 되면 아직 완전하게 탄력들을 갖추기에는 좀 더 잘 지켜보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영관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외국인들의 이런 매수 강도가 들어오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거 연속성만 갖춰지면은 바닥 잡기하고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을 텐데라고 생각했는데 어젠 좀 아쉬웠습니다, 사실. 네네. 네,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는 매수하는 모습들이 보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될 것은 이런 강도로 얼만큼 지속성 있게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으로 돌아오는지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뭐 오늘도 외국인 수급이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두 분 오늘 또 좋은 말씀, 좋은 종목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